고정 댓글에 뉴스레터에 등록하시면 강의 교환을 즉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화학과 매뉴얼 저자 이해황입니다. 여러분이 핏셋을 준비하든 리트를 준비하든 문제가 쉽든 어렵든 간에 일관되게 적용할 수 있는 강화학과 판단 기준을 아주 깔끔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집중! 이 순서도 딱 한 장만 기억하면 돼요. 오늘 이 강의 집중해서 들으시고 강화약화 매뉴얼 등을 통해서 핏셀리트 주요 기출문항에 적용하는 연습을 해보고 나면 적어도 강화약화 판단 기준이 흐릿해서 문제를 틀리는 일은 없을 겁니다. 자, 먼저 가설 구성에 사용한 증거는 참인가? 아시다시피 가설은 어떤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 창안된 잠정적 설명입니다. 그런데 애초에 가설의 시발점이었던 그 현상이 거짓으로 밝혀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가설은 아무 쓸모가 없어지죠? 가설을 만들고 검증하려고 했던 연구자는 헛수고를 한 셈이에요. 마치 가짜 보물지도를 바탕으로 보물을 찾으려고 했던 것과 같죠. 따라서 가설 구성에 사용한 증거가 거짓으로 밝혀질 경우 그 가설은 약화됩니다. 다음으로 이 증거는 가설의 예측과 관련성이 있는가? 일반적으로는 가설 구성에 사용한 증거는 참이라고 보고 바로 예선에 들어갑니다. 이때 예선, 본선, 결선, 부전승, 뭐 패자 부활전 이런 스포츠 용어는 잠정적 설명인 가설의 참거짓을 따지는 단계를 비유적으로 나타내는 겁니다. 증거를 통해 가설을 평가할 때 쓰이는 1차적 기준은 증거와 가설 간의 관련성입니다. 증거가 가설이 예측하는 바와 무관하다면 그 증거는 가설을 약화지도 강화하지도 않아요. 그런데 나중에 까마귀의 역설에서 보겠지만 무관한지를 판단하는 게 의외로 어려울 수가 있어요. 또 초보 수험생들이 많이들 어려워하는 게 뭐냐면 예를 들어 돈이 많을수록 행복감이 크다라는 가설이 있을 때 갑은 돈이 매우 많다라는 사례가 가설을 강화하는지 혹은 가설과 무관하여서 강화하지도 약화하지도 않는지 요거 판단하는 걸 좀 어려워해요. 정답은 무관한 사례라서 가설을 강화하지도 약화하지도 않는다입니다. 요 가설은요, 갑이 돈을 얼마나 갖고 있는지 예측하는 바가 없어요. 돈이 많은 사람이 있을 때 그 사람의 행복감이 클 것으로 예측하는 거지 어떤 사람의 재산 수준을 예측하는 가설이 아니라고요. 그래서 실제 시험에서는 이런 식의 구조가 나왔을 때 이 사례는 가설을 강화하지 않는다 혹은 요 사례는 가설을 약화하지 않는다 라고 표현되곤 합니다. 가설의 예측과 무관한 사례니까. 자, 이제 예선을 통과했으면 본선에 진출합니다. 제시된 증거가 가설의 예측과 일치하는가? 즉, 이 가설의 예측이 옳았는가? 만약에 일치하면 가설이 강화될 가능성이 있어요. 반면에 불일치한다면 가설이 약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제가 가능성이라고 표현한 이유는 그렇지 않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에요. 만약 증거가 가설의 예측과 불일치한 경우 그땐 패자 부활전으로서 이 불일치를 해소할 단서가 문제에 제시됐는가를 따져봐야 됩니다. 만약 지문이나 선지에 예측이 거짓으로 판명된 이유를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단서가 주어졌다면 가설이 약화되는 것을 방어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구제된 가설은 기존에 비해서 뭐 약화된 것도 아니고 강화된 것도 아니고 죽을 뻔했다가 가까스로 부활한 상태가 돼요. 이때 쓰이는 방식은 주로 보조가설을 수정하는 건데 뒤에서 애드혹 가설이라고 배웁니다. 일종의 꼬리 자르기라고 할 수 있어요. 이 가설을 보호하기 위해서 예측이 틀린 그 잘못을 보조적인 요소에다가 뒤집어 씌우는 거죠. 우리 가설 형님은 아무 잘못이 없어. 밑에 보조가설 애들이 뭔가 잘못돼 있어서 예측이 실패한 거야. 영화나 현실에서 이런 거 많이 봤죠? 가설 평가 때도 똑같은 일이 발생하곤 합니다. 자, 이때 주의할 점. 이 불일치를 해소하는 방법을 여러분들이 자의적으로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선지나 지문에 제시됐느냐 이것만 확인하면 돼요. 제시되어 있으면 약화도 강화도 아니고 제시되어 있지 않으면 곧바로 이제 패배가 확정이 되어서 가설은 약화로 판정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반대의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증거가 가설의 예측과 일치할 때, 즉 가설의 예측이 참일 때 곧바로 강화가 되는 것이 아니라 결선에 진출하여 한 번 더 판단 과정을 거쳐야 돼요. 혹시 가설이 거짓이더라도 증거를 설명할 수 있는 단서가 지문이나 선지에 제시됐는가, 두 개의 점을 지나는 선 여럿일 수 있듯이 어떤 현상을 설명하고 또 새로운 증거와 일치하는 가설도 여럿일 수 있어요. 따라서 이 증거가 가설 1의 예측과 일치했다고 하더라도 곧바로 가설 1이 참이야 라고 단정짓는 것은 섣부른 일이에요. 신중한 연구자는 가설 1이 거짓이더라도 현상과 증거를 똑같이 잘 설명하는 다른 가설이 참일 가능성이 없나? 를 반드시 따져봐야 됩니다. 이때 다행인 점은 불일치 해소할 단서 찾을 때와 마찬가지로 가설이 거짓일 때 증거를 설명할 가능성 여러분들이 임의로 상상할 필요가 없어요. 고민할 필요
필요 없이 지문이나 선지에 그러한 단서가 제시됐는지 이것만 확인하면 돼요. 이런 단서는 주로 연구 설계상의 오류, 교란 요인을 통제하지 못했다거나 혹은 대안가설, 경쟁가설이 제시됩니다. 이러한 단서를 통해서 가설이 거짓이더라도 증거를 잘 설명할 수가 있다면 이 가설이 참일 가능성과 거짓일 가능성은 무승부가 되어서 결과적으로 그 가설은 강화되지도 약화되지도 않아요. 반면에 가설이 거짓이더라도 증거를 설명할 수 있는 단서가 지문에 딱히 없다면 단순하고 쉬운 문제가 이런 경우가 많은데 그러면 뭐 경쟁가설, 대안가설이랑 싸워볼 필요도 없이 바로 부전승으로 강화가 됩니다. 자, 어떤가요? 요 강화각화 순서도 흐름이 머릿속에 좀 들어오나요? 제 경험상 수험생분들이 요 패자부활전 과정은 잘 이해합니다. 그런데 요 결선을 좀 어려워해요. 실제로 리트나 핏셋 고난도 문제를 보면 요 결선에서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따라서 정답이 갈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기출문제는 뒤에서 다루기로 하고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 개인적인 경험담을 하나 들려드릴게요. 2016년 8월에 미국인 조티 펜스 씨가 아, 나 펜벤다졸 개 구충 인데 이거 먹어서 암이 완치되었다고 블로그에 썼어요. 그러고 나서 그게 화제가 되니까 방송에도 출연하고 막 유명해지겠죠? 그러고 3년 후에 한국의 모 유튜브 채널에서 말기암 환자 구충제로 극적 완치 라며 조티펜스 씨 사례를 막 소개합니다. 그리고 이 소식이 암 환자와 그 가족들에게 빠르게 전파되죠. 그래서 약국마다 펜벤다졸이 품절돼요. 여러분들도 이 사태를 다 기억할 겁니다. 당시 말기암 투병 중인 모 개그맨이 펜벤다졸 복용 경과를 유튜브에 올려서 화제가 되기도 했었죠. 근데 당시에 제 아버지도 말기암 투병 중이셨어요. 그래서 저와 약사인 제 동생은 야 진짜 펜벤다졸 먹으면 암 치료에 도움이 되는가 정말 절박한 심정으로 이 사례를 검토해 봤어요. 자, 근데 사실관계가 이래요. 조티 펜스 이 사람은 비소세포 폐암을 앓고 있었는데 대구충제인 펜벤다졸을 복용한 게 맞긴 해요. 그런데 이거 외에도 방사선 치료와 키트루다라는 동물 실험을 통과한 면역 항암제였는데 이게 사람한테 효과가 있는지는 불확실했거든요. 이제 그 임상 시험에 조티 펜스 씨가 참여했던 걸 알게 됐어요. 참고로 동물 시험을 통과한 약이 임상 시험을 통과하는 경우는 10% 미만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자, 이 상황에서 여러분이 저라면 어떻게 판단하시겠어요? 펜벤다졸을 먹고 비소세포 폐암이 완치된 제이 씨의 사례가 펜벤다졸이 암 완치에 도움이 된다는 가설을 강화한다고 판단할 건가요? 저와 동생은 이 사례가 적어도 이 가설을 강화하지는 않는다라고 판단했어요. 이 가설이 거짓이더라도 제이씨는 방사선 치료와 키트루다 때문에 암이 완치되었을 수 있으니까요. 뭐 믿져야 본전이라고 생각하고 펜벤다졸 먹을 수도 있겠지만 어쩌면 본전이 아닐 수도 있잖아요. 대구충제를 많이 먹었을 때 사람한테서 어떤 부작용이 있는지 연구된 바가 없었거든요. 자칫 예상치 못한 부작용으로 아버지의 남은 살 날이 조금 더 단축될 수도 있어서 주변의 무수한 권유에도 불구하고 하고 저희는 개구충제를 아버님께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참고로 임상시험 중이던 요 키트루다는 모든 종류의 암이 아니라 비소세포 폐암이라는 요 특정한 암에 대해서 환자의 장기 생존율을 높이는 게 입증됐어요. 2021년에. 그리고 이를 토대로 2022년에는 건강보험 지급 대상에 편입되기도 했고요. 자, 이러한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보면 최초에 제이씨의 비소세포 폐암 완치 개구충제보다는 키트루다에 의해서 더 잘 설명되는 거였다. 또한 이후에 요 개구충제를 먹고서 암이 완치되었다라는 다른 사례도 나오지 않았고요. 하여튼 여러분들이 이 순서도를 좀 더 잘 이해하길 바라는 마음에서 제 사례를 이야기해봤습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요 각 단계에 해당하는 기출문제를 풀어보고 또 관련된 과학철학 개념을 쫙 정리해보겠습니다. 숙제가 하나 있습니다. 다음 강의 듣기 전까지 요 순서도 백지에다가 쓸 수 있을 정도로 완전히 암기하고 오길 바랍니다. 물론 공부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 순서도가 암기되겠지만 미리 암기하고 시작하는 것이 학습 효율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이 순서도 다 만들어 놓고 보니까 야 이렇게 당연한 걸 왜 이전에 생각하지 못했을까 당황스러울 정도로 아주 직관적인데 저 이거 만드는데 5년 걸렸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순서도를 외우는 것은 제가 공부한 그 5년이라는 시간 그 어깨 위에 바로 올라서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 순서도 꼭 백지에다가 그냥 술술 쓸 수 있을 정도로 완전히 암기해두세요. 약속! 강화학화 문제를 훨씬 빠르고 쉽고 효율적으로 공부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고정 댓글에 뉴스레터에 등록하시면 강의 교환을 즉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